래퍼이자 프로듀서이고 또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멤버인 지코는 요즘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른다고 합니다.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지코의 매력이 뭔지 박수윤 기자가 만났습니다. We are easy. I come from you. 비주류를 상징하는 래퍼이자 20만 팬을 거느린 아이돌 지코. 래퍼라는 포지션이 방송국에서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그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드물었거든요.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마이너틱한 그런 성향을 오히려 이 메인스트림에서 좀 뽐내보면 뭐 어떨까. 지코는 대중음악과 힙합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. 괴리감이 크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저의 신경을 예를 들어서 몸은 하나지만 정신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. 아티스트들의 피처링 단골 손님. 특유의 장악력으로 작은 틈에도 인장을 새겨넣습니다. 8마디의 미학이라고 하죠. 피처링 8마디면 그 8마디 안에 그 지코라는 어떤 그 브랜드의 가치를 네. 딱 제대로 각인을 시켜줄 수 없으면 네,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는 운이 좋았다면서도 힙합 대중화엔 자부심을 보입니다. 저의 음악을 듣고 힙합이란 걸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람. 내년 초 블락비 콘서트에선 멤버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보여준다는 각오입니다. 블락비, 그냥 블락비라는 딱 이 한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어요. 팔리는 음악 대신 새로운 것을 하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. 새롭게 시도할 것들은 그래서 좀 부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네, 좀 재밌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. TV조선 박소영입니다.